8년 만이구나. 늘 궁금했다. 그날 너를 처음 본 후로 그때부터 내 뒤를 쭉 밟아온 것이냐? 예. 주군께서 가시는 걸음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저쪽이다! 쫓아라! 내가 너의 새장이었구나. 늘 곁을 벗어날 수 없었을 테니. 그것이 파수꾼의 숙명입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파수꾼은 모시던 자가 임금이 되면 자유가 된다지. 머지않아 그리 될 것이다. 그 전에 마마께서 무탈하셔야 이룰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안다. 내가 꺾이면 너도 부러지겠지. 장판관이 어디까지 알게 됐는지 가늠할 수가 없구나. 마마를 구변했던 벗은 소인이 뒤탈 없이 처리했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예. 그 자의 주변을 은밀히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가자. 예! 누구요? 여원에선 평소처럼 행동해. 식구들에게 들켜선 절대 안 된다. 예. 특히 단호에게는 더더욱. 걱정 마십시오. 감추는 건 제 전문입니다. 산이 자네 괜찮나? 단호는 숙취 때문에 어제 종일 고생했는데. 거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남녀 사이에 술을 만취하도록 마시면 어쩌노? 강산 오라버니랑 마신 거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그러면 두 분은 같이 뭘 하셨기에? 아, 지는 두 분이 같이 드신 줄 알았죠. 아휴, 우리 아씨를 간난쟁이 없듯이 조심조심 먹고 오시길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네. 아휴, 간난쟁이 없듯이. 우리 산이 힘이 장사네. 간난쟁이보단 상당히 무거울 텐데. 차를 좀 더 내오겠습니다. 아니, 차는 이미 많은데. 아니, 그리 무겁게 올리면 상다리 부러진다, 단우야. 네 다리가 먼저 부러진다, 시어라. 오라버니, 제발 떠나셔요. 멀리 떠나셔서. 아니요, 하지 마셔요.
가지 말고 내 옆에. 저도 궁은 쉽게 못 들어갑니다. 방도를 찾고 있으니 그때까지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 알고 있어. 참, 단호가 다 알더군요. 마마의 정체를. 일전에 중림원에서 은밀히 나누시던 얘기 다 들었습니다.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라버니가 폐쇄손 이설이라니. 그러던데요, 단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단호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거라. 주군이 염무하는 여인을 해할 순 없지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잠깐, 지금 뭐라 했어? 연무? 아닙니까? 그날 밤 술에 취한 단호가 마마께... 너 설마 그것까지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마당에서 정을 나누시니. 앞으로는 거리를 좀 둬라. 입만 날린 줄 알았더니 눈도 잽싸네. 거리를 두면 호의에 빈틈이 생깁니다. 그런 건 용납을 못해서. 그럼 계속 지켜보겠다는 얘기냐? 내가 뭘 하는지? 뭘 할 게 상당히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 그 많다기보단. 예, 눈치껏 빠져드리지요. 얼굴이 죽상하라고 앉았어? 단호 때문이지? 요? 아니, 집에선 평소대로 하라면서. 요. 내가 단호를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전쟁통에 있는 나도 죽 팔아먹고 살래를? 뭘 그리 걱정해? 넌 홍준왕자랑 많이 가까워졌나 봐. 응. 그런 여인은 처음이야.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얘기는 많이 나눠봤어? 사연이 많아 보이던데. 별채 혼자 갇혀 지내는 것도 그렇고. 기다리는 중이야. 내게 믿음이 생기면 말해주겠지. 아무튼 단호한테는 비밀이다. 밖으로 쏘다닌다고 걱정해.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그렇다기엔 너무 못 알아보던데. 우리가 밥을 몇 그릇을 같이 먹었는데 눈치를 아주 반말아먹을 수준. 반말이 무기다. 주댕이도 무사야 아주. 군밥 먹으랍니다. 우리 단호 낭자가. 우리 단호, 우리 단호, 우리 단호! 하지 말지. 전부터 상당히 거슬려. 군밥 먹으래? 니네 단호가. 됐습니까? 가지. 아유, 아유, 어서 오세요. 드셔요. 아주 달아요. 아직 뜨거워. 조심해. 달고 뜨겁고. 아니, 군밤이 아주 가지가지한다. 아재 말이 맞아. 항상 내가 화근이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차라리 한양에 오지 않았더라면. 혹 대의를 포기하고픈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기로 실어 일찍이 나오자 하셨던 거군요. 헌데 여기가 어디기에? 내 오래 좀 마련해둔 의신처야.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시어린이가 단호와 이어한 식구들을 이곳으로 안전하게 데려와줘. 전 마마의 안위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런 부탁은 들어드릴 수 없사옵니다. 부탁이 아닌 명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목숨보다 내가 먼저일 순 없다. 이어온 식구들을 꼭 지켜다오. 거기엔 너도 포함이다. 그리고 만약에 말이다, 단호에게 미행이 붙으면 윤단호를 죽이려 하면 반드시 이설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지 않거든 계집을 죽여라. 누구시오? 어찌 이러시오? 파수꾼입니다. 저를 해치려고. 걱정 말거라. 널 주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내 계획이었다. 왜 이래? 뭘 잘못 잡았나? 어디 터진 데는? 여기저기 터졌지? 나 말고 내금이가. 주상을 속이기 위해서라지만 마마께서 직접 단호의 손을 잡고 도망가신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단호가 내금이한테 끌려가도록 줄 수는 없었어. 단호가 위험해지면 앞으로도 그리 앞뒤 없이 나서실 겁니까? 앞으로는 주의해보도록 노력할게. 나서지 않겠단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자자. 오늘은 따라오지 말지. 왜? 또 어디 가려고? 눈치 좀 챙겨. 아레스 피해준다며.